자, 축하드립니다. 자, 박영환님. 어떻게 시작? 박영환님.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어서오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역시 참가상으로 2만원씩의 상품권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신재인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용환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기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이렇게 앞에 드시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박석희 이사님 수고하셨고,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인기상으로 갑니다. 인기상이 네 분이 돼서, 지금 13분이 아니라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분인데 13분으로 지금 이렇게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 인기상으로 갑니다. 인기상 네 분은 강광현 이사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강광현 이사님? 아, 저 뒤에서 오시고 계시네요. 천천히 오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자, 인기상 네 분에게는 4만원씩의 상품권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4번 남성우님. 어떻게 하세요? 남성우님 가셨어요? 계속해서 참가번호 8번 조금봉님. 네, 참가번호 9번 김경심님. 참가번호 20번 장장은님. 네, 네 분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에게는 4만원씩의 상품권이 시상이 됩니다. 먼저 남상우님. 네, 전달해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하셨고요. 조복금봉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경심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장장은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 그리고 시상해주신 우리 강광현 이사님 하시. 아, 이사님이 가운데로 오시고, 저쪽으로 조금 가세요. 저쪽으로. 무대 중앙으로 조금 더 가세요. 네. 자, 기념 촬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소개해주신 강광현 이사님께 수고로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경품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거를 세상에 그걸 막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상품권 받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지금 한 장씩 만들었는데 두 장씩 또는 네 장씩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야, 이거 꽤 메이커 그 이름 아주 유명한 그런 압력밥솥. 드디어 동상 세 분입니다. 이번에는 세 분이 각각 한 분씩 모셔야 되겠네요. 먼저 고모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까 노래를 너무 멋있게 해주신 우리 네, 고모님 잠깐 올라오셔서. 자, 고모님께서 시상을 해주실 3등 동상이죠. 참가번호 1번 배경이님. 네, 어서오세요. 아, 노래를 아까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자, 그냥 현품 그냥 전달해주세요. 네, 네. 야, 세상에 지금도 나빠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경이님 이제 자택에 가시면 사모님께 사랑받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시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총무님 잠깐만 무대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님. 자, 도깨비 시장 우리 환영의 총무님. 자, 총무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김재남 이사님 잠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계셨죠? 김재남 이사님. 네, 올라와 주세요. 자, 김재남 이사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일로 오라고. 무대로 올라오세요. 어제부터 자꾸 왔다 갔다. 저 이거 들고 계세요. 이거 상품 드려야 돼. 네, 들고 계세요. 벌 좀 세워야 돼. 자, 들고 계시고요. 자, 김재남 이사님. 참가번호 6번 고경숙님. 어디 계세요? 참가번호 6번 고경숙님. 네, 어서오세요.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압력밥솥.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시고 두 분 악수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기념차량도 한번 하셔야죠. 네. 네, 저 앞에 지금 기념차량 오고 계십니다. 두 분이 다정하게 오시면서, 네, 자, 한 번 더 찍나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님 어디 계세요? 자, 총무님 아직 안 오셨어요? 자, 총무님 안 오셨으면, 자, 시상을 개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님 대신, 저 실장님 어디 계세요? 금방 계셨는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공동시장으로 실장님. 네, 잠깐 올라오세요, 실장님. 총무님 대신 실장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자, 3등 실장님한테 시상을 받으실 분. 참가으로 2번 조재선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총무님 지금 자리에 계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대신 시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받으시고요.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같이 기념차례 한번 하세요. 혼자 드시기 좀 무거우시니까 같이 드시고, 자, 앞에 보시고 다정하게 이쁘게 웃으면서 기념 촬영.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무거워. 이제 이거 기운도 좋아. 이거 저기 모니터 치워야지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드신데. 네. 자, 이제 네 받아서 상품을 받으셔서 너무 즐거우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가셔서 일단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받으셨는지 기록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습기. 이제 뭐 여름철에도 물론 그렇지만 겨울철에도 이 제습기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정말 가정에 필요한 제품 제습기 2등상 은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신지영 가수님께서 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스타 신지영님께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들고 계세요? 아, 들고 있어. 네. 자, 우리 신지영님한테 제습기를 받으신 분 참가번호. 아, 나 가슴 뛰는 거 네가 불러. 저도 떨려서. 16번 주제학식.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제습기 판단에 또 아름다운 여인한테 또 상을 받으시네요. 네. 네, 번쩍 드세요. 아, 그냥 가, 사진 찍고 가. 번쩍 드세요, 번쩍. 아니, 들고 찍어야 돼, 들고. 안 돼. 아니, 시끄러워. 네. 자, 들고 찍으세요, 들으세요. 신재형님 드세요. 두 분이 니들 벌 좀 사라지. 자, 드시고 천천히 찍으세요, 천천히.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상. 아이고, 수상을 해주신, 수상하신 우리 주재형님 축하드리고 시상하신 신재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음상 역시 심사를 맡아주셨던 우리 정승원님께서 올라오셔서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뭐 정승원님의 번쩍 들지 뭐. 진짜로 번쩍 드냐? 시부거번쩍 해야지. 자, 과연! 직접 부르세요. 이명자 씨! 네, 참가번호 3번 이명자님. 아, 이게 덤덤한 걸.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제습기 10대도 드시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습기. 자. 네, 아, 이명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상하신 우리 전승원님 심사하시느라 시상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상입니다. 네. 예? 김경심님. 아, 인기상의 김경심님. 어디 가셨어요? 김경심님? 어디 계세요? 아니, 갔어요? 달랑 한 장 받고 그냥 갔어요? 네 장 드리는 건데? 아, 기록을 하시고 그냥 한 장으로 끝나는 거 하고 가셨나봐. 네 장 받으셔야 돼. 한 장만 드렸는데. 기록을 하시고 받아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보시다시피
그 원래 예정에는 세탁기만 돼 있었는데 그래도 세탁기만 들여서 되겠느냐. 기록이 기운도 좋아. 아우 씨. 아 무거운 척 케이지 걸 그렇게 가볍게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로피를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내가 대상이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까 한복 입은 사람이 누구야? 아, 근데 없어. 한복은 저기가 입었네. 자, 아, 아까 인기상 받으셨대 그분은. 자, 내가 대상이다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 대상은 네가 받으래. 또 올라오. 진짜 올라오고 있어. 자, 대상 시상은 우리 공동도로 도깨비 시장. 네, 두 분이 하셔야 돼요? 아, 자, 회장님, 부회장님 두 분 다 올라오세요. 저, 잠깐 올라오시고, 그,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상품이 트로피와 그 세탁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시상하실 건지, 저, 회장님 어떤 거 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 부회장님은. 에이 참 말이 안 돼 참. 아니 두 분 다 같은 거 드린다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다 졌다 해야지 참. 회원권이나 뽑으세요. 몇 장 남았어요? 어디 가세요, 총무님? 아 저 실장님 몇 장 남았죠? 다섯 장 남았어요? 회원권, 나 상품권. 다섯 장. 네, 뽑아주세요. 먼저 부회장님께서 먼저. 네. 회장님께서 예, 양보를 하셨습니다. 네, 네, 한 세 장 뽑아보세요. 세 장이 다 나온다는 보장이 몰라. 자, 남은 다섯 장 오늘 전부 소진해서 여러분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주십시오. 자, 이순애님 네 받으셨고, 자 넘어갑니다. 장정자님 아까도 받으셨죠. 장정자님 네 가셨습니다. 이어집니다. 김은선님. 김은선님 010-2259 안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진희님. 이진희님 010-5652 이렇게 나갑니다. 계세요? 안 계십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경숙님.